눈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내 데일 밴드를 붙이고 온날 그런 얘기를 해. 성격이 나쁜 것 같잖아 뭔가. 아니 근데 사실 손뿐만이 아니라 뭐 신발 뒤꿈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얼굴의 표정이라던가 어떤 행동거지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지표가 되는데, 그쵸?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묻어나오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이야기하실 때 손을 제일 먼저 보시고 남자 손이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아까 우리 나서. 세대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뭐 남자가 뭐 물 한 봉을 안 묻혀본 손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하시고 뭐 남자 손이 투박하고 억세고 굳은 살 있고 이런 손을 되게 선호하셨잖아요. 좋은 손이라고 남자다운 손이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워낙에 이제 현장에서 진짜 험하게 손을 써야 되는 그런 게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좀 남자다운 거, 그렇지. 일을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손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 손이 뭐 허여멀건 해갖고 일 한 번도 안 해본 손 같이 생겼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왜 여전히 그렇게 생겼어요? 여전히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진짜 심지어 소년 같아. 하얘가지고. 그래서 원래 막 이렇게 돼 있잖아. 핏줄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 나이 들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손이 좀 예뻐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거 한번 쓸어줘야 돼. 그렇지. 피를 쫙 빼줘야 돼.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손이 되게 하얘 그렇지. 보인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 명호 씨 손은 사실 그 좀 억세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지. 연주자 손 치고는 조금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좀 맞아요. 있기는 하죠. 예. 그 뭐지 스티브 바이라던가 그 폴 길버트 같은 경우에 보면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길이 엄청 길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길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 아, 저 사람 진짜 기타 잘 치게 생겼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우리가 막 흔히 얘기하는 기타 잘 칠 것 같은 손, 농구 잘할 것 같은 손. 맞아. 약간 이런 끝에 거. 약간 이렇게 개구리 손 같은 딱 잡으면 잡힐 거 같고. 손 크고 막. 오늘 저기 아까 건우 춤 잘 출 것 같은 팔. 팔이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요. 새삼 깨달았어. 춤선이 길다는 걸. 저랑 이렇게 재 봤는데 저랑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더라고. 저보다 키가 작은데. 성격도 성격인데 그 사람의 뭐 취미나 직업도 맞아. 좀 알아볼 수 있는 직업 탐구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악수를 하나 봐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손 한번 보자. 그거 맞아? 아니야 그거 아니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으로 하는 일을 하고 사는 네, 어탐 오늘도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테일러의 GS 미니 E 아프리칸 지르코텐 LTD 모델인데요. 저희가 GS 미니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다양한 모델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뭐 나온 시기별로 이제 가격 인상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가격은 아닌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싼 모델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GS-E 미니, GS 미니 E 마호가니 모델 1139,000원. 이게 71점 나왔네요. 이게 좀 최근에 했네요. 2021년 8월에 했는데 명호 씨가 좋은 게 좋은 거, 저는 GS 미니의 근본, 사실 그렇긴 하죠. 마호가니가 71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6만원, 이거는 2019년도라 가격이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닐 거예요. 오방콜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시골의 풍경을 자아내는 사운드, 평화로운 중고나라 8.5. 그 다음에 미니 E RW 로즈우드 모델이었죠. 여기 118만 4천원, 이거 2020년 6월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당연히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역시는 역시다 소년 장사 8.5. 그 다음에 E 코아, 코아 127만원,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예전 명성 그대로, 공연장 현장감을 그대로 9.5. 원래 코아가 늘 미니에서 맞아, 평가가 맞아. 좋았었어요. 그리고 제일 비쌌던 거 코아 플러스. 근데 코아 플러스는 이거보다는 평가가 조금 떨어졌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성비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줄 때라 그치, 미니였으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 169만원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니까. 그 전에 기본 코아 같은 경우에 사운드 좋은데 127이어서 9.5가 나왔는데, 코아 플러스는 169만원이니까 사운드가 좋아도 아무래도 점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숨길 수 없는 똥꼬발랄 코아 투뿔 해서 8.5, 9.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는 요 정도 미니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미니는 지르코테입니다. 지르코테인데 요게 또 아프리칸 체첸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나무가 아프리칸 체첸. 이거 네이밍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 아프리칸 체첸이 사용된 지르코테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 자, 140만원이에요 가격은. 어쨌든 무늬목으로서의 그 임팩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견본 샘플보다 이게 훨씬 더 화려하네. 엄청 화려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뒤에 무늬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 비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는 대부분 다른 샘플들도 사진 보면 그런데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비어 있고 이렇게 촘촘촘촘 가다가 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화려합니다. 옆쪽이 진짜 그리고 화려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게 완전히 그 엄청나게 얇은 피니쉬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의 질감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연주를 할 때 그런 연주자에게 전해지는 그 사운드의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피니쉬를 하는 게 기타의 뭐 보호와 외관과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좋은 나무는 피니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운드가 좋다라는 얘기가 사실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40만원 메이드 메이츠코 그리고 전장은 93.5cm, 무게는 1.6kg, 두께는 96mm, 9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네, 쉐입은 그랜드 심포니 미니 쉐입이고요. 상판은 시테카 스프루스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판은 아프리칸 지르코테의 아프리칸 체첸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나무 결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니쉬입니다. 넥은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오트로피컬 뭔지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 테일러 사이트상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없고 다른 곳에서 저희가 정보를 좀 주워온 결과 이 네오트로피컬이라는 거는 그 Responsibly Farmed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찾아보니까 그 늘 뭔가 그 자체적으로 우리 거 품질 좋아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3자 외부 검수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인 없는 산에 들어가서 나무 베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조림을 직접 해가지고 검증된 거기서 곳에서. 매년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외부 검증을 받으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 스탠다드 카브가 4개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에 너트는 누본, 세드는 미카르타, 너트 너비 43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81mm, 스케일 길이는 597mm, 프렛은 20프렛에 프리앰프는 테일러 ESB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브릿지 에보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좋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우렁차요. 하이가 막 뿌려져 있진 않지만 그죠? 화려한 스타일의 마호가니 탱글탱글하죠. 막 그렇습니다. 반향이 막 그렇습니다. 그죠? 야,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행 갔을 때 이거 들고 가게 되면 그 큰 바디들 그냥 원래 일반 기타들 갖고 간 것만큼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티나는 무늬들이 몇 군데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지르코테 보코테 지르코테 이쪽 계열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기름진 느낌들이 더 있었는데 이거는 피니쉬의 영향인지 약간 살짝 그 바삭하게 잘 맞아요. 마른 소리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마호가니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화려한 마호가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죠.
막 기름이 많진 않아요. 기름이 많진 않은데 배음 굉장히 풍성하고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사운드입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엑스브레싱에서 그 약간 못생겼던 그 중음들 있죠.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뭔가 약간 그 앰프에서 뭐 어디를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정도의 네, 적당한 사운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죠? 좋습니다. 풍성하고 사운드 되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깔끔하고 그 내용이 풍성한 그런 사운드 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톤이 있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네. 톤 끝까지 줄였습니다. 끝까지 올려볼게요. 뭔가 아주 과하게 변하지 않네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주 내 사운드가 납니다. 자, 좋아요. 기름기는 많지 않지만 배음이 풍부하고 재료가 아주 많은 그런 기타 사운드. 작은 바디에서 상당히 큰 피지컬을 들을 수 있었던 아프리칸 지르코테였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선셋버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버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요즘 선셋보사 많이 치시는데 나이트 삼바 계속 제가 제목 헷갈려했던 그래도 이제 레퍼토리를 조금씩 늘려가기 위해서 네네네 좋습니다. 선셋보사 요즘 그 시연
영상 많이 보시면서 가르쳐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따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셋버스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할 때 이 기타를 다 들고 가게 되면은 그 원래 좀 큰 바디, 원래 일반 기타 못지않게 만족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르고 대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지르고 대요. 그러세요. 네, 지르고 가시는 걸로.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적지만 아주 재료가 많고 고급스럽다 해서 샤또브리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죠, 안심. 샤또브레어가 안심이에요. 샤또브리앙. 브리앙. 응, 샤또브리앙. 뭐 프랑스 말이에요? 네, 이게 그 부위인데 샤또브리앙은 소고기 안심의 중앙 부위를 두툼하고 널쩍하게 썰어 구운 프랑스식 비프스테이크를 얘기한다. 이렇게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이런 것까지. 샤또브리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샤또브리앙을 먹으면 비싸지만 양이 적은 것까지 똑같아요. 아. 양 작지. 양이 작지. 양이 작아.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옥씨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점입니다. 평균 점수 72.5점이고요. 예전에 GS2 미니 마호관이랑 비교해보면 사운드 점수 그때 24, 25였는데 이번에 26, 26으로 둘 다 올랐고 대신에 가성비는 뭐 더 떨어졌네요. 가성비는 더 떨어졌고 저는 사실 명호씨는 그때보다 가성비가 확 떨어졌고 저는 오히려 가성비가 약간 오른 게 요즘 뭐 워낙에 기타값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 정도 오른 게 오히려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오히려 저는 가성비를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그때 15, 15에서 이번에 16, 16으로 조금씩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디자인은 근데 이거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저렇게까지 화려한데 또 광이 없는 것도 취향이 약간 아니라 만약에 저게 저 뒤쪽에 살짝 그 유광으로 들어갔으면 저는 아마 1점 더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미니 이 아프리칸 지르코테 아프리칸 채첸 모델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테일러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뉴7 시리즈예요. 새로운 7 시리즈인데 722CE 모델하고 724CE 모델을 해볼 거예요. 가격은 545만원으로 둘 다 동일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네, 다음 시간에 아주 화려한 네, 722 모델 코아 스페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